She left without leaving a number. Said she needed to clear her mind. He figured she'd gone back to Austin. She talked about it all the time. It was almost a year before she called him up. Three rings and an answering machine is what she got. If you're calling about the car, I sold it. If this is Tuesday night, I'm bowling. If you got something to sell, you're wasting your time. I'm not buying. If it's anybody else. 구단봉과 옥순봉의 갈림길인 삼거리에서 바라본 구단봉은 묵직하고 당당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구단봉 코스는 옥순봉보다 거리는 짧지만 험하고 가파릅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하죠. 김섬주와 산타스틱! 오늘은 안전한 산행을 위한 준비 운동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동작입니다. 발목을 풀어주는 거고요. 발목을 이렇게 바깥으로 꺾어주시는 거예요. 5초 정도. 1, 2, 3, 4, 5. 정성껏 해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발목 위 앞쪽을 풀어주시는데요. 발을 뒤로 해서 쭉. 뒤 종아리를 늘려주세요. 이것도 5초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목 스트레칭을 자주 해줘야 되는 이유는 산 지형이 굉장히 울퉁불퉁하기 때문이거든요. 쉽게 사람들이 좀 발목도 많이 삐고 하는데 그걸 방지하고자 틈틈이 해줘야 하는 운동이 꼭 발목 스트레칭입니다. 두 번째 운동은 다리 뒤쪽 부분을 쭉 늘려주는 거예요. 일단 엎드리셔서 쭉 한번 늘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러분도 따라하고 계시죠? 등산하실 때는 실제로 몸 푸는 게 가장 중요해요. 몸 푸는 걸로 많은 부상을 방지할 수 있고요. 스트레칭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날 피로도가 달라지니까요.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몸도 풀었으니 산타스틱 출발해볼까요? 삼거리에서 구단봉으로 향하는 길은 부드러운 능선으로 시작하는데요. 처음부터 시원하게 조망이 열립니다. 와! 상쾌하고 시원한 능선길을 걷는 발걸음이 날개를 단 듯 가볍습니다. 너무 좋아요. 여기는 제가 옥순 구단봉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곳이에요. 보이시죠? 사방에 다 트여 있는 곳. 이런 곳이 바로 산이고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멋있어서 여러분들께는 와보시라는 말씀밖에 드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 꼭 와보세요. 온 몸의 감각으로 느끼는 산바람, 이게 산에 오르는 맛입니다. Now that it's all said and done, I can't believe you are the one. 막힘없이 사방이 열려 있는 능선길. 구단봉 정상까지는 두 개의 작은 봉우리를 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가파른 비탈길. 철란간이 있어 위험하진 않지만 주의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특히 모래가 많은 바위길은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선주 씨도 미끄러질 뻔했네요. 다행히 등산화 덕분에 사고는 면했습니다.
많은 분이 등산하기 전에 모든 걸 다 갖추려고 하시는데요. 등산 하나면 됩니다.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 않아요. 밑창이 두껍고 단단한 등산화는 미끄럼을 방지하고 발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동물이 하나를 넘었습니다. 이제는 쉬어가야 할 타이밍입니다. 저는 지금 산행 중에 잠깐 쉬면서 이제 행동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많은 분이 행동식 뭐 단어부터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요. 행동식은 빠르게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조리되지 않은 간편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흔히 초콜릿, 사탕, 견과류 이런 음식들이 행동식에 속합니다. 등산할 때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항상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고요. 저는 오늘 견과류하고 다크초콜릿을 준비했는데 다크초콜릿은 제가 상시 애용하는 행동식이고 카페인 성분 때문에 좀 각성 효과를 느껴요. 그래서 힘들 때 이걸 먹으면 좀 힘이 솟아나는 뭐 그런 기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견과류 같은 경우는 몸에 좋은 지방인데 사실 단백질이나 이런 좀 헤비한 에너지원들은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탄수화물, 당의 그 에너지원을 섭취하는 게 좋은데요. 힘이 조금 부족하시다 싶을 때 이 지방을 섭취하시면 그만큼 에너지가 빠르게 생성이 되고 또 힘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기운아서 살아. 자, 지금부터가 호랑이 기운이 필요한 시점. 그 이유는 바로 어마무시한 철계단 때문입니다. 이 마의 구간이 구단봉 정상에 이르기 전 마지막 고비입니다. 계단을 좀 더 쉽게 오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타이거 스텝이라고 하는 건데 보통 11자로 걸으시는데 이걸 1자로 걸으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확실히 낮긴 낮군요. 보기만 해도 아찔한 철계단. 경사가 무려 70도. 만만치 않네요. 성주 씨, 조금만 더 힘내세요. 자, 이제 판타스틱한 풍경을 맞이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단봉 정상이 머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김섬주와 산타스틱 아름다운 구단봉에 도착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차곡차곡 무심히 걸음을 쌓다 보니 어느덧 구단봉 절경 앞에 섰습니다. 발 아래 장외나루가 손에 잡힐 듯하고 한국의 아름다운 도로에 선정된 36번 국도가 남한강을 따라 굽이굽이 흘러갑니다. 아, 오늘 산행의 끝 지점에 드디어 왔습니다. 그리고 김섬주와 판타스틱 첫 산행도 잘 마무리됐고요. 산은 저의 인생의 정말 큰 부분인데요.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고요. 다음 주에도 저와 함께 산타스틱해요. 다음 주에도 산타스틱의 감동은 계속됩니다.